253페이지 벌칙입니다. 메뉴에 보면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는데 다른 과목에는 이렇게 벌칙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칙하고 행정처분하고 오늘 한 거 합해서 네 문제는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넘어갑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칙을 보면은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에는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 형벌, 공인중개사법 형벌 기억하고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해요. 이거 다 찾아가지고 그냥 재판할 때 찾아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지.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형벌이란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한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는 걸 징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벌금은 돈으로 내는 거죠. 질서벌은 과태료, 과징금, 가상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질서벌은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그게 254페이지 밑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1번에 있습니다. 21번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다 같은 표현입니다. 법조문에는 무등록업자라고 안 되어 있고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라거나 중개하는 행위 앞에서 다 했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금지행위 할 때 다 했잖아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22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2번에 보면 있습니다. 22번에 있는데 유사, 이중, 양도. 유사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 유사, 이중, 양도. 자,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2번은 제가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법조문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적은 순서하고는 다르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저만 강의하니까 저만대로 적으면 되지만 이 기본서는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편집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다 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은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다 했죠. 그 다음에 광고 무등록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4가지가 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횡령질서불 257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3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3번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확계운 해공 명령교 500, 400, 300, 200. 구체적 기준. 구체적 기준이 무공부부터 했습니다. 앞에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이 있었죠. 국토교통부령에. 근데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이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가중 또는 감경 두 번째 줄에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밑줄 치시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259페이지에 보니까 1번이 뭐냐면은 이게 운영규정 위반 400만 원. 2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이고요. 답번에 보면 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구체적 기준. 최대 500만 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은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라번에 보면 최대 100만 원. 그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5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30만 원. 1개월 이내인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그래서 제가 연수교육은 최대 100만 원 적어놓은 거예요. 최대 100만 원입니다. 6개월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이 뭡니까? 이게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공제사업 운용 실적 위반,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있는데 이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교과서에서 봤는데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제시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우리 교과서는 260페이지 방가로 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있습니다. 4번. 4번, 8번이 바로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교육은 방가로 3번에 있죠. 260페이지 맨 위에. 교육은 최대 6개월이 초과하면, 2년이 지나고 6개월 초과하면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확계운 해공 명령교. 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무공고부터 지금 순서대로 했어요. 500, 400, 300, 200, 100.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3번에 있죠. 23번은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무거운 것부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26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6번에 있습니다. 26번에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어디 있냐면은 구체적 기준은 우리 교과서 구체적 기준이 261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자, 그게 가장 무거운 게 2번에 50만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3번 50만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50만원 동그라미 하시고, 9번 50만원. 50만원이 4개죠. 그 다음에 20만원짜리가 반가로 5번에 하나 있네요. 반가로 5번 세모 하시고요. 나머지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명칭, 광, 반납.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보이게, 휴. 충청도 말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50만원, 구체적 기준이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이 구체적 기준은 260에서 261페이지 교과서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는 26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26번. 그 26번에 있는 순서가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순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기준은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50만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은 50만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3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수험생분이 저한테 질문하러 왔더라고요. 자격증이 중요하냐 등록증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을까 그냥 생각 없이 그래도 자격증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럼 중요한 거 반납 안 하면 30만원이고 왜 안 중요한 거 반납 안 하면 50만원인지 설명해봐라. 설명 못해요. 이게 그냥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해야 돼. 자꾸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격증이 더 나쁠 것 같은데 왜 더 가볍게 처벌하냐.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제가 그 뭐 법령을 무겁게 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 해석을 하자면 등록증은 걸어놓으면 중개업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자격증이 있다고 중개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격증 그냥 벽에 걸어놓고 손님 들어오면 자격증 땄다고 자랑시키는 거 외에 자격증 가지고 바로 중개업 못 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 안 하는 거는 이거 일반 국민 걸어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개업공개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등록증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라고요. 취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지난주 했죠.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설정은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개시 의무, 등수 보호자,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등수 보호자 네 가지 개시해야 되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4개 개시 안 하면 30만 원. 앞에서 다 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 원입니다. 자,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둘 다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즉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재량 행위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늘리면 600만 원, 줄이면 2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500에서 200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행정관청의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입니다. 262페이지. 양벌 규정도 앞에서 했습니다. 고용인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벌하고 직원은 벌하지 않죠. 예, 그래서 양벌 규정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그 참고 1, 2번 밑에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법 제48조,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시고요. 벌금형 밑줄 치십시오. 자, 그래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투기 조장을 했다면 직원이 3천만 원 벌금 받았다고 해서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3천만 원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해서 3천만 원 벌금 받았다면 사장은 3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시험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X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직원 잘못으로는 절대 징역 가는 일은 없죠. 직원 잘못으로 징역까지 간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직원 고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부터 밑줄 치십시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고용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 즉 고용인과 동일한 법정형에 해당된다는 의미지 같은 선고형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정형이라는 것은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니까 똑같이 둘 다 3천만 원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선고는 3천만 원 이하니까 1천만 원 선고할 수도 있고 2천만 원 선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원이죠. 판례 판사가 한 말이니까 판사가 한 말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판례가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이게 판례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개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기 때문에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돼요.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역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옆에 지금 경쟁업소에서 일부러 직원 보내가지고 벌금 양벌 규정에서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건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하면 되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지금 처음 하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다고 이걸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징역 벌금은 왜 3년 징역하냐? 왜 1년 하냐? 저한테 물어보면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넘어갔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원래는 28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26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해서 28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최근에는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8문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 4문제에서 5문제, 그래서 거의 35문제 정도가 법령에서 출제됐어요. 최근에는. 그 뒤에 실무는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원래 실무를 12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를 어렵게 낼 수 있죠? 실무는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 실무가 되는 거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6페이지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67페이지는 개정된 내용은 시험에는 뭐 지금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1월 1일부터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법 이름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을 바꿨다가 예,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8페이지 26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등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 거래 허가 제도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 통폐합돼 가지고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통폐합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269페이지 목적 용어적인데 아직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는 공인중개사법 목적하고 똑같죠? 자, 이제 2번 용어정의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용어정의부터 269페이지 2번 용어정의부터 중요하다. 자, 1번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밑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부동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2번. 그러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개 대상물 매매 계약을 한 경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는 하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민법에서도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돼서 부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대상물도 될 수 있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고제도는 취지가 뭐예요? 투기방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용어정의에서. 그 다음 3번은 무슨 뜻이냐면은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왜?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요.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등인데 신고 의무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우리 앞에서 용어정의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고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 아니라고 했죠? 60일 이내에 권리 대상인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관청에 공동 밑줄 치십시오. 신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30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되려고. 지금 한 10가지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로 바뀔 예정이니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한다는 말은 국가 지자체가 한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 나머지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신고서에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혼자서 신고를 합니다. 디귿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 다운 계약서 안 적어주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도장 못 찍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기억입니다. 271페이지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 개업공개사 밑줄 치십시오. 자, 앞에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개 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시험에 중개 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면 X죠. 중개 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니은에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양가로 2번 신고 대상물입니다. 신고 대상물 이게 2017년 1월 20일부터 확대됐는데요. 옛날에는 토지 건축물만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분양권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신고하니까 임대차계약이나 교환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매매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이라고 했죠. 입주권 분양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 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 법 이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 법이 있는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밑줄 치십시오. 이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에 신설됐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옆에다가 건축법 X 적어놓으세요. 건축법 X 건축법상 분양권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건축법상 분양권하고 주택법상 분양권이 어떻게 다르냐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30실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적용받죠? 조그마한 빌라, 분양권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은 이 8개 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72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즉 조금 전에 8개 법률에 따른 그 분양권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걸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잖아요. 지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출문제 272페이지 지금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이런 거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즉 작년부터 2017년부터 옛날에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에는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는데 지금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하면 이제 1가구 2주택 이런 거 할 때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우선순위 주장을 청약할 때 이게 분양권이 있어도 이제 주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할 때는 자, 그다음에 273 신고 기한과 신고 간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주택의 분양 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60일이 30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60일 이내입니다. 신고 간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구가 있을 경우 모두 구청장이 신고 간청입니다. 그래서 신고 간청, 등록 간청, 우리 지적법상 소간청 모두 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 신고 필증 교부와 검인 의제 등입니다. 신고 필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옛날 즉시였는데 2017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필증 교부 지체 없이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검인 의제입니다.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 필증 받으면 동그라미 3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몇 번에 있습니까? 13번에 있습니다.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13번에 있습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개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홉 가지인데 이 입주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의 경우 우리 273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기과일지구.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리고 3억 이상인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근데 2018년 12월 10일 날 개정됐는데 이 자금조달계획의 경우 상속, 그 다음에 증여, 대출의 기준, 대출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입니다. 신고할 사항.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3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그 자금조달계획 신고할 때 바뀐 게 있다고요? 그 우리 교과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뒤에 증여, 상속, 상속받은 돈 얼마인지 부모한테 받은 돈 얼마인지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요. 자금조달계획서에. 그 다음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고요. 즉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미성년자가 서울에 10억짜리 분양받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74페이지까지 그 9가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제출 요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에서 30일로 바뀌면 요 내용도 같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괜히 60일로 암기해놨는데 나중에 30일로 바뀌면 더 헷갈리죠. 275페이지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고 방법인데 신고 방법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 직거래. 직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 거래가 있습니다. 중개 거래. 중개 거래. 개업 공개사가 개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거래인 경우 방문 신고. 방문 신고.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됩니다.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뭐 본인이 하는 그 경우는 문제될 게 없죠.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신분증만 가져가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우리 법령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우리 교재를 거기 보시면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동그라미 D컷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사유서 네모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네모하시고요.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예, 단독으로 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되는 이유가 사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직거래.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는 거지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276페이지 이제 대리인에 의한 경우가 있네요. 276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데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276페이지 거래 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신분증명서가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입니다. 기억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필서명위임장입니다. 자필서명위임장.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을 말한다를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자필서명한 위임장.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예,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필서명위임장과 위임장 본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본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러 가는 사람 대리인 신분증도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된다. 신분증 사본, 이거는 본인 거예요. 본인 거. 본인 위임을 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된다. 대리인 신분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언의 개업공개사의 대행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만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제출도 대행할 수 없고요. 소속공개사도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신분 확인 및
신고 필증 교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 신분증이 아까도 말했죠.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세 가지입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따로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 대신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니은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지체 없이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 다음에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275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본인이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 본인 신분증만 여기서 본인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소속공인계사는 아까 대리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제출을 대리할 수도 없습니다. 소속공인계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신분증 조회하면 바로 고용신고가 돼 있으면 다 뜨겠죠. 소속공인계사라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서 계략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280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정정, 변경 신청입니다. 변경 신청부터 하도록 하고요. 27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이게 오른쪽 메뉴에 보면 처리기간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죠. 지체 없이 체크해 두시고 278페이지 맨 밑에 신고서 맨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다 서명 또는 날인할까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세 명이 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중개거래일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명이 동시에 세 명 다 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